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친밀하심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하시니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엎드리면 그 미소를 우리에게 더욱 보여주시고, 예배하고 두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 믿음으로 담대히 살게 하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하여 고난당하는 국가 속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오니 이 복음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신자들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은혜 언약은 두 번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씨로 선택된 모든 사람들과 맺어진 언약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 언약, 즉 두 번째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이런 것을 보겠습니다. 참고성구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우리 안에 이 내용을 잘 정리하기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에 빠진 인류를 내버려 두지 않으사 이 원복음, 원시복음이라는 것을 바로 보이십니다. 즉 은혜 언약은 한 중보자,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신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은혜 언약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은혜 언약의 축복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죠.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속자가 약속되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을 봅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언약 백성을 위해 약속하십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것은 또 기독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바로 성자를 부르시는 성부의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봅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Son of man이죠. 사람의 아들. 왜 예수님이 다니엘서에서 마찬가지로 인자로 불리십니까? 은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려면 사람과 같이 되셔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동시에 사람의 아들입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값을 받을 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을 수여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임명하신 것입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일서 5장 11, 12절을 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죠. 신자냐 비신자냐. 요한일서의 표현에 따르면 뭡니까?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그 생명을 먼저 아들에게 주시고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또 수여하십니다. 즉 이 생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중보자께서 아버지께 받아 우리가 그에게서 전달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 출생하신 분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직접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아들 요한복음 1장 12절도 봅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믿는다는 개념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 1장과 연결해 보면 믿는다는 것은 아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나의 마음의 좌소에 내 인격의 중심에 영접하여 모신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양자로 입양된다는 뜻이며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대우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셔도 우리는 감지덕지인데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게 은혜 언약의 매우 중요한 골자입니다. 잠언 1장 23절을 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에도 성령이 언급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택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또 이 말은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진리를 보이리라. 또 이 지혜 문서에서도 우리는 은혜 언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어 믿게 하겠다. 내게로 돌이키겠다.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그 의지를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령에 의해 믿음이 택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은사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것은 나의 의지일 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저히 하늘에 속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독생자를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는 다 이 믿음의 마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노라.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믿음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물이 온 후에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언약의 복을 누리는 자, 즉 믿고 회개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택자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다 하신 거니까 뭐 난 할 거 없겠네요. 아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돌이켜보고 의심해보고 확증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원은 다분히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행위 언약으로는 답이 없죠.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할 마음도 없으니까. 그러나 은혜 언약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할 것이다. 그 은혜 언약의 그 중심부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 은혜 언약을 계획하셨고 예수께서 이루셨고 그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각 믿는 자에게 주심으로 택자는 이제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존 신자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까딱하면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 있어요. 큰아들이 될 수 있다고요. 최소한 아버지께 불효를 범했던 작은 아들은 뉘우치고 자기 본질을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았다고요. 그러나 집을 나가진 않았지만 뻗팅기고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를 능멸하는 큰아들, 이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 시간이 늦지도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일조를 하고 이 모든 것들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을 계속 갱신하지 않으면 이게 나의 의가 되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나의 의가 될 것 같으면요, 여러분, 내려놔도 좋아요. 잠시 쉬어도 좋아요.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감사로 드려야 할 것들을 자기 의로 삼은 자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도 목사님 일은 되어야죠. 조직은 굴러가야죠. 아니요. 그건 누룩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자기 의는요, 너무너무 교회에 해악된 것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내 몸을 죽음에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18절을 봅시다. 그리고 22절도 봅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거죠. 감사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 고백은 헛것이어요. 택자들의 선행은 그들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은혜 언약에 동참하게 된 게 아니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기에 감사로 나아가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된대.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매일 갱신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 그래요? 그럼 안 내키면 난 그냥 다 안 해도 되겠네요. 여러분, 바른 교리의 선포에는 항상, 바른 진리의 선포에는 항상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 신칭을 보세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 이 타락한 우상 공장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 그래?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는 이라 그러죠. 맞아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봉사 점검해 봐야 한다 그럴 때 내가 하고 있는 거 다 때려치워라지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나의 구원이 진실한지 확증해 보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와해시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내게 누룩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당위는 있는 것입니다. 매일 돌아보세요. 여러분, 조금 곁에 얘기를 좀 할게요. 유월절을 시작으로 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 그들이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은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 가축이든 사람이든 그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보존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달기다. 그러므로 신약의 신자들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니라 매일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이 말은 실제로 그렇게 빵 구워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매일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매일 은혜 언약을 돌아보며 내 아이의 선함과 이 봉사의 동기가 과연 감사인가? 은혜로 인한 자원인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에 큰 해악을 끼쳐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우리 문답의 이 문항들을 좋아해요. 은혜 언약은 아 나 은혜 받았어. 예수님 안에서 무죄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가 아니라 이제 이러한 큰 은총을 받았으니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 그럼 나는 뭐예요? 여기 놀라운 믿음의 역설이 있어요. 예수를 위해 사니 나의 자존감도 회복되고 예수를 위해 사니 모든 필요한 것이 공급되고 예수를 위해 사니 이제는 나의 진로나 내가 나아갈 바나 이 세상에서의 안위와 어떤 보장에 관심이 있었는데 평안하여지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사니 하나님께 더욱 공급받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된다는 믿음의 역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우리 10절을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신자의 선행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며 신자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은혜 언약의 수혜자인 우리가 그리스도 까닭에 은혜 언약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란 거예요. 미리 정하신 일이란 겁니다.
아, 하나님의 구원의 큰 드라마의 한 부분을 우리가 봤어요. 죄와 빚장에 빠진 인류를 위하여 성부께서 계획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시기로. 아들이 그것을 이루십니다.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각 신자는 자기 의나 자기 결심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까닭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선행을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고 정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 기꺼이 줘주고,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나의 권리를 내어놓고,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군요. 아프가니스탄과 지금도 팬데믹 록다운을 경험하면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군요. 대면 비대면 예배가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반찬 하나 싸가지고 가서 심방하고 같이 대화를 좀 하는 것,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군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우리 직장 동료, 그를 위해서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마음을 열어놓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전에 정해놓으신 일이었군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놓고서 남에게 관심도 없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지갑을 여는데 인색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악이란 악은 다 자행하고, 나만 아니면 돼 하고, 공공의 어떤 선에 대해 관심도 가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회심과 영적 성장에 대해 관심도 갖지 않고, 자꾸 내 안으로만 파고든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을 돌아보세요. 그분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죠. 그 주님이 이제 우리의 눈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보장된 삶보다, 100세까지 건강함보다 이것이 훨씬 더 복된 길입니다. 예수를 위해 나 자신을 이웃에게 내어주는 것. 두렵죠? 겁나죠?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역설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은혜 언약을 성취하신 두 번째 아담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니 뭐를 두려워하겠어요? 죽어도 영광 되도다.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벅찬 은혜를 받았습니다. 벅찬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잘 곱씹고 묵상하여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는 시도도 안 해보고 앞에 있는 파도만 보고 겁나서 나아가지도 못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품으시고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나아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자를 품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우리와 되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의 향기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오니 이 기쁨 잃어버리지 말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